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도돌리입니다. 자, 오늘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찍을 영상은요, 지금 새로 나온 맵, 바로 오아시스 맵, 바로 맵 탈출! 자, 바로 맵 탈출을 제가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오버워치 오아시스 맵이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리뷰를 찍었는데 거기서 개인지 버그를 발견했잖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맵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 캐릭터로도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캐릭터가 나가집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파란색 점이 보이면서, 그죠? 자, 파란색 점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차가 막 생겨나요, 여러분들. 벽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이렇게 벽이 생기는 건데, 자, 이렇게 나오면은 맵이 탈출됩니다, 여러분들. 아, 자, 벌써부터 이렇게 오버워치 내에서 이렇게 오게티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건물들이 크게 이렇게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디자인이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을 지나가지고 우리 비행기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다는 사실. 어썸하거든요, 그죠? 자, 노래 한번 들으면서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자, 노래 한번 들으면서 자 봅시다. 오호, 이거 뭐 저기 뭐 철도인가요? 막 철도가 보이는데, 그죠? 야, 이렇게 느려지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이렇게 빨리 이동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시프트로 눌러도 이렇게 이동 속도가 마우스 휠을 올리니까 좀 빨라지네요, 여러분들. 관전자 시점이 이제 마우스 휠로 통해 가지고 조금 속도가 올라갑니다. 뭐 이쪽으로 가면은 뭐 아누비스 신전이 있나? 뭐 이렇게 사막이 있네요, 바로 옆에는. 예, 뭐 계속 갈 수 있네요.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자, 우선은 자, 이거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일단 사막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걸로 하고, 자, 중간에 이렇게 섬이 있네요. 오, 이렇게 나룻배 섬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길에. 자, 이쪽으로 와보면은 비행기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아까 봤던 놈들이죠. 자, 여기 보면은 반대편에도 배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있네요. 야, 어디 맵만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싹 만들어 놓냐, 분리자드는.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현실화되진 않아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도 뭐 터지지 않네요, 그 비행기들이. 자, 아까 저 끝머리에 여기네요. 이렇게 기차가 삥 둘러서 있나봐요. 이렇게 무슨 맵이 원형으로 돼 있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여기 무슨, 여기는 지하철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자, 한번 쭉 가봅시다, 다시 한번 저쪽으로.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맵에서, 여러분 첫 번째 맵에서 그렇게 그 뭐야 맵 탈출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아마 두 번째 맵인가요? 아, 두 번째 맵 맞네요. 네, 두 번째 맵으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아, 못 들어가네요. 아쉽네. 다음에 이동하는 걸로 하고, 이게 두 번째 맵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맵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팔과 리장 타워나 이런 것도 같이 맵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또 하나 있고요. 저기 또 배가 보이네요, 그죠? 크, 높은 데로 한번 가볼까요? 높은 데로. 자, 높은 데로 한번 쭉 올라가 봅시다. 자,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잠시만, 여기 맵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맵인가? 이 맵이 아니잖아, 이거는. 맵이 아닌데 무슨 배 같이 생겼네. 이쪽으로 가네? 이거 뭐야? 이쪽으로 해서 뭐 지나가, 사막을 횡단하는 건가? 컨셉 제대로 잡았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그래, 왜 오아시스 이제 알겠다. 그래, 맵 사막이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겠죠. 여기가 몇 번째지? 여기가 첫 번째 마을이죠? 첫 번째 마을. 첫 번째 마을. 두 번째 마을까지 있는데 세 번째 마을은 없는 건가? 세 번째 마을? 세 번째 마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위로 쪽 올라가 봅시다. 위로. 자, 위로 올라가. 세 번째 마을 혹시 여긴가요?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 자, 그리고 대망의 중앙! 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와줘요. 어썸! 야! 들어와주네? 잠시만요. 자, 이거는 뭐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게임이지? 잠시만, 올라가 보자. 위로 쭉쭉쭉, 위로 쭉쭉쭉. 더 올라갈 수 있나? 더 올라갈 수 있네? 계속 올라가진다. 우와, 우와.
이야 건물 봐 개 멋있어 대박 사건 캬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얼 건물 이렇게 쫙 있네요 어 63빌딩 자 롯데타워인가요 아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넓네요 와 사막 한가운데 안개 보세요 여러분들 안개 안개 뜨면 보이지가 않네 자 그럼 한번 저 저 사막 쪽으로 한번 달려볼까 일단은 자 사막 쪽으로 달려가지냐 너무 멀려고 너무 높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높이 올라왔어요 자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로 쭉쭉쭉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오아시스 맵 이렇게 맵 탈출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사막 한가운데 원형으로 바다가 있으면서 아 물이 이렇게 쫙 있으면서 섬도 있으면서 어 이런 식으로 탈출 아 세 번째 맵 여러분들 세 번째 맵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아 여기 큰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있었네요 세 번째 맵이 아, 어딨나 했더니만 여기 세 번째 맵은 여기 아래에 있었구나 이 뒤쪽에 있었구나 어쩐지 안 보이더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맵까지 찾으면서 자 맵 탈출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도록 하겠고요 자 맵 탐방 리뷰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많이 시청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